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상품으로도 연계가 되고 있죠. 다른 지역뿐 아니라 부산 시민들에게도 인기입니다. 다음 주에 휴일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부산의 역사를 여행해보면 어떨까요? 안수민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 위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서구 아미동 비석 문화마을입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는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 곳곳에서 글자와 그림이 새겨진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놀이터 옆 담벼락에도 대문 아래 문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돌들은 무덤에 두는 상석과 비석들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터였던 장소에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이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흔치 않은 모습의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석 문화마을에는 생활터전 곳곳에서 이처럼 과거 아픈 역사와 흔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마을 담벼락 곳곳에 의미 있는 벽화들이 그려져 시대상을 느낄 수 있고 언덕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동네만의 독특한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인 임시수도 기념관도 연휴 기간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3년간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던 이곳에는 임시수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들을 비롯해 옛 관저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6.25 전쟁을 직접 겪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시절이 참 참담했던 시절이 너무 마음이 와닿고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피란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저 앞에서도 봤어요.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무서운 사진도 있었고 슬픈 사진도 있었습니다. 영도다리도 피란민들의 애환이 담긴 빼놓을 수 없는 원도심의 관광지입니다. 매일 오후 2시에는 다리 도개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황금 연휴 기간인 29일부터 5월 7일까지는 다리 옆 유라리 광장에서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돼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단순한 즐길 거리에 더해 부산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이 같은 장소들을 관광 코스로 만들어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황금 연휴를 맞아서 여행주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 길라버스도 있고요. 여러가지 피난수도 바다를 활용한 요트 체험, 부산의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찾아온 긴 연휴 기간, 자녀, 친구, 연인들과 함께 피란수도 부산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